네, 두 번째 이슈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미용 의료계계 3인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미용 성형시술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간 실적 또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적과는 다르게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스크를 해제를 하면서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실적이 좀 선방을 했는데 주가는 좀 다소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됐던 부분들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시장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네.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질 않아요. 정말로 짧게 매매하고 네. 또 수익이 나면은 바로 차익 실현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생겼던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3인방 대표적으로 있죠. 루트로닉,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그 밑단에서는 비올이라던가 이루다 같은 업체가 정말로 강하게 조금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좀 본격화가 됐죠. 밖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미세먼지나 네. 조금 공기 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마스크를 계속적으로 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실외에 마스크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가 좋은 날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마스크를 분명히 벗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 맨얼굴을 그동안 감춰왔었던 마스크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얼마나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냐. 준비가 된 분들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이제 얼굴에 어떤 좀 수작업을 이제 병원을 찾아서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원래 내 얼굴이다라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감춰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어떤 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딱 들어맞는 분야가 저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쪽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꾸준하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 아름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지금 뭐 기본적인 3대 욕구를 떠나서 어떤 경제력이 갖춰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이쪽으로 비용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규모에 속합니다. 결국에는 해외 쪽으로 얼마나 수출을 하고 선진국,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쪽들에서 매출이 일어나면서 이쪽은 전부 다 관련된 게 소모품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쪽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용 의료기기를 사용을 하면서 소모품을 자주자주 교체해주는 그런 쪽이 오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대 기업의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습니다. 83%, 85%가 이제 수출 비중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력을 갖춘 쪽들에서 더 많은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어떤 시장 환경이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구매력을 갖춘 일부 동남아라던가 우리 국내 쪽에서의 수요도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들이 많이 하락해 있는 자리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적극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매크로 환경이 안정적이면 접근하고 미용 네. 의료기기 관련주는 지금 접근해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주가 하락 정도면 네. 저는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지금 대장 3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중에 뭐 한 가지를 최선호주로 꼽는다면 어떠한 종목이 좀 가장? 지금 굳이 자리상으로 보면은 네. 루트로닉 꼽고 싶어요. 루트로닉이요? 네, 3사 중에서 네. 매출이 가장 큰 상태고요. 네. 영업이익도 빠르게 정상화가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수출 비중이 83% 그리고 소모품의 매출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매크로적인 상황과 네. 이 어떤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기회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신규 접근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규 접근을 했을 때 목표가는 좀 어느 정도까지 잡고 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전고점 정도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고점, 저는 네. 이제 가격대에서는 전고점이 지금 29,000원 대까지 네. 갔었어요. 3만 원을 살짝 못 갔었는데 일단 29,000원 정도 도달하는 거 보고 향후에 어떤 수출 비중이 더 증가가 되는지 네. 소모품 매출 비중이 올라오는지 재무제표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고점에 도달하게 되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전고점 부근으로 목표가 설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글로벌 OTT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 사영권 차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